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아, 뜨거운! 뜨거운 소식만 골라 전하는 신개념 랭킹 쇼 순위 전하는 남녀 순정남 신석기 순정녀 유민경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뉴스 순정남녀 5위입니다. 빠밤! 전주시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쉼터와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준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 정말 이런 소식 전할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정말 묵묵히 지켜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신데 사실 그동안 우리의 배려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었거든요. 뜨거운 여름철에 선풍기 하나 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조금 더 안락한 휴식 공간 마련을 돕는다고 하니까요. 저 역시도 정말 기쁩니다. 네, 특히 전주시에서는요 지난해부터 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피해 상담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우리의 이웃이기도 한 우리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 고맙습니다. 전주시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관례 조례 개정비 현재 예산 확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 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서 관할 구청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또 둘보다는 여럿이 함께 했을 때 큰 힘을 또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비원도 입주민도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움트는 그런 아주 멋진 사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순정양녀 4위입니다. 빠밤! 전라북도가요. 산림청에서 주관한 녹색 자금 지원 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 녹색 자금 지원 사업, 그것은 무엇이대요? 산림 환경 보호는 물론이고요. 장애인, 노약자 등 소외계층의 생활 환경을 또 개선을 하고요. 공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구나. 대표적으로 나눔숲과 나눔길 조성이 있지요. 평평해요. 산책하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 가보시면. 예.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부안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 남원, 완주에 가면 여러분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의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원맥 기다려. 원맥 기다려. 언제쯤 유행어를... 다음 뉴스 순정남녀 3위입니다. 빠밤. 익산시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일명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사업이 오늘 3위의 주인공이에요. 야, 지역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지역 편차도 심해서 청년들의 홀로서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익산시가 청년들의 자리 불려서 단단히 작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금과도 비슷한 이 사업은요.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면 익산시 역시 동일한 금액을 함께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저금을 하면 그럼 2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네. 아, 또 좋구만. 맞습니다. 이 만기 시 내가 저축한 금액의 2배 거기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한꺼번에 받게 되니까 목돈 마련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지요. 야, 우리 익산시의 청년들은 주식 뭐 특공 그거 하지 마시고 딱 여기다 저축하시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만 18세부터 39세까지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월 소득 219만 원 이하 또 가구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을 두고 있으니까요. 내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거 잊지 말고 꼭 서두르세요. 다음 뉴 순정남녀 2위입니다. 빠밤. 화마에 맞서서 생명을 구한 용사들의 이야기가 이번 주 2위인데요. 장수의 주택 화재 현장에서 80대 할머니를 구한 영웅, 장수의 소방서의 소방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 소방대원들입니다. 그 활약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찌인데요. 집안에 아주 소중한 물건이 있어요. 어찌인데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께서 애지중지 모아왔던 그 돈뭉치를 살릴 수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무려 1,4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돈뭉치와 함께 돌아가신 할머니의 남편 사진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뭉치와 할아버지의 그 사진까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딱 전해드린 거죠. 이 신속한 구조와 더불어서 이 장수 의용소방대의 발빠른 초동대처가 아주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을에서 연기에 나는 것을 일단 발견을 하고 재빨리 119에 신고한 후에 바로 출동을 하셔서 할머니를 네, 대피를 잘 시켜주셨대요. 네, 덕분에 할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무사히 회복 중이시라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다시 한번 고마워.
고맙습니다. 저희 소방은 모든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 도민 및 장수 군민을 위해서 모든 재난 현장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순정남녀 1위 소식입니다. 빠밤. 고창의 한 수산물 가게에서 아이스팩과 종량제 봉투를 교환을 해준다는 아주 핫한 소식이에요. 아 진짜요? 네. 요즘 뭐 포장, 배달 음식을 또 많이 이용을 하면서 일반 그치. 가정집에도 이 아이스팩 기본적으로 많이 쌓여 있거든요. 우리 집에는 지금 22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아이스팩의 내용물이 일반적으로 그 고흡수성 폴리머라고 합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면 환경 파괴의 또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스팩은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요. 뭐 워낙 이 불에 잘 타지 않는 뭐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간 생산량만 2억 개 내외입니다. 잘 버린다고 해도 이게 버려지는 게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이 아이스팩. 이곳을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고창의 한 수산물 가게 직접 가보시죠. 고창의 전통시장 안 생선을 비롯해 다양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맛 교환 서비스 아이스팩 3개를 가져오신 분 20리터 종량제 봉투 1개와 바꿔드립니다. 해산물은 신선도가 필수인 만큼 다른 가게보다 아이스팩의 쓰임이 더 많은 곳인데요. 손님에게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고 받은 아이스팩을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 재활용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종량제 봉투도 생기고 이런 걸 일석이조라고 하면 딱 좋겠죠.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자 시작한 수산물 가게의 친환경 아이디어. 곧 환경을 지키는 지름길의 시작입니다.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로 들어오는 그 아이스팩이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고 부피도 엄청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이스팩도 바꾸고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종량제 봉투가 그래도 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차피 아이스팩도 오른팩도 버리는 쓰레기잖아요. 근데 종량제 봉투하고 바뀌면 서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용을 하고 이제 차츰차츰 저희가 이렇게 재활용하고 하는 취지들을 아시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오시고 상처나고 흠없는 것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순정남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기분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정남녀 홍서구 유민경이었습니다. 오늘은 문 닫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려갑니다.